입장이 너무 흔들었어. 흔들어져 위기 여기. 안녕하세요, 담피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명동 김치, 김치 겉절이? 명동 칼국수 뭐 김치 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명동 김치라고 되어 있네요. 예, 뭐 저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10,000원 정도 배송비까지 무료로 구입을 했고요. 절임 배추가 70%에 고춧가루 10%, 다진 마늘 뭐 등등 들어가 있는데, 저기 어디야? 다이소몰? 거기서 10,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한 통 있던 거 벌써 다 먹고, 떨어질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김치 겉절이를 시켜서 먹어보지 했는데, 또 매번 먹을 때마다 새로운 거 먹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먹어본 거 여러 가지 좀 먹어봤는데 뭐 이렇게 실망스러운 데는 전혀 없고요.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김치나 그런 거는 좀 겉절이 같은 게 별로 없죠. 좀 익은 거, 좀 시인 거, 좀 그런 게 위주인데. 자, 포장이 2등으로 되어 있네요. 자, 자. 김치 국물을 넣지 말라고 이중으로 쫙 되어 있는데, 에이 뭐 김치 뜯는 게 오래 걸리냐. 자, 이런 건 앞으로 찍지 말까. 자르는 재미도 뭐 기다리는 재미도 좋은 거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김치 보관통에다가 자 이렇게 넣고 우리 연사랑 또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면 갈 텐데요. 자, 김치 겉절이라고 하는데 겉절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하나 먹어보면 알겠죠. 뭐 겉절이 맞구나. 네, 좀 익은 것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먹어볼까요?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 금방 익는 느낌인데 꽤 괜찮고요. 자, 명동 칼국수나 바깥은 데다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2kg짜리 겉절입니다. 자,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겉절이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겉보기에는 겉절이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꽤 맛있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뭐니 뭐니 해도 흰쌀밥에 이렇게 딱 올려서 드시게 되면 이게 최고죠. 자, 먹어볼까요? 진짜 다른 반찬 없이도 겉절이에다가 딱 요거 밥 한 공기 그냥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그냥 드셔도 이렇게 많이 짜지 않고요. 맛있고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콩국수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까지 띄어서 시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한번 그냥 먹어보고 김치랑도 같이 먹어보고 소면에다가 시원하다. 그냥 먹으면은 그냥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콩국수에다가 김치 딱. 자, 겉절이가 이럴 땐 최고죠. 묵은지 저리 가라.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밥도 밥이지만은 그 국수집에서 나오는 그 겉절이 같은 그런 느낌? 이어가지고요. 그 칼국수 같은 거나, 뭐 콩국수. 그런데 넣어서 드셔도 되게 좋, 그런데 넣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맛있다고 또 아직 저 인터넷에서 겉절이를 한 번 네다섯 번 시켜 먹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는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평 보고 평 괜찮은 걸로 구입하는 건데 하여튼 뭐 2kg 정도에 한 10,000원 정도에 배송비까지 무료로 하니까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구입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2kg 너무 많다 싶으면 그냥 한 반 정도는 집에서 부모님 드시라고 그러고 저는 그냥 좀 먹는데 우리 연서도 잘 먹어가지고 보통 다 먹는 편입니다. 자, 하여튼 김치랑 국수랑 밥이랑 시원하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아삭한 하루들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냉칼국수가 먹고 싶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